늘 화제 중심의 옥순. 걸렸다. 어? 화제 그 이름 걸렸다. 옥순 씨는 또 블랙 드레스 입고 오셨네. 누구. 미치겠다. 어머. 되게 외국분 같으시다. 나 순간 나는 그 옛날에 그 김옥빈 누나 리사. 아, 블랙핑크 리사. 리사.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무거우시죠?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좀 캐주얼 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들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그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오면은 캐주얼 망가집니다. 아, 어머, 아니, 괜찮은데? 야. 캐주얼 망가집니다. 아, 어, 아니, 괜찮은데? 네, 가시죠. 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아, 전혀. 아니. 네, 저건 오바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광수가 그만큼 지금 이 분위기가 좋은 거야. 어필하는 거지. 네, 이 솔로나라 지금 온 거 자체가 너무 지금 신나는 거야. 드셨어? 야, 저렇게 드려, 저거. 야, 역시 보통이 아니야. 다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아, 이런 신나는 게 죽은다고? 체감하기를 이고 계신 느낌. 체력이 좋으시네. 아, 네. 네. 걱정스럽네요. 걱정이라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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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순 같다. 옥순. 옥순이다 예쁜데. 옥순님처럼 생겼어요. 아, 진짜로? 네. 이목구비 뚜렷하신데요. 옥순님처럼 생겼다. 선글라스 벗어야겠어요. 이거 안 보여도 안 되겠어요. 블랙핑크의 리사. 어, 리사 느낌.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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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아, 예쁘시다. 역시 옥순이 옥순. 옥순님 너무 예쁘세요. 아니, 진짜 김옥빈 씨. 네, 감사합니다. 어, 청취자 느낌 있어. 근데 되게 힐링 숲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네,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늘에 이러지? 누나 같다. 하늘이 되게 좋아. 누나 같다. 어. 약간 심장이 멎을 것처럼 예뻐요. 오, 매미 소리. 왜 나보다 잘하는 데는 어디예요? 원래는 제가 좀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무주에서 자라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전주로 갔고 전주 예고 다녔구나. 예고 예고 예고네. 서울 올라왔어요. 예고. 결혼 생각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조건을 찾고 있어요?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것도 약간 로맨스. 근데 제가 저는 아직도 드라마 같은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 유명한 짤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막 그런 짤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게 제 얘기일 거라고 믿어요.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는 그런 감성적인 분이신데 너무 귀여워. 인형 같아요. 솔로나라에서도 드라마 같은 사랑이 완성이 될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을 갖고 계신 분 핸드폰에. 아, 저부터인가요? 보여주세요. 어, 바로? 와. 아니, 어떻게 죽는다, 어떻게. 어떻게. 이게 웃어. 남성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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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육순인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는 거죠, 이제. 아. 근데 오해하겠네, 또, 영식은. 야, 오해하겠어. 야, 아, 너무 좋아하네. 월드컵 금메달이네. 아싸. 아, 어떡하냐. 아, 좋아하지 마. 제발 좋아하지 마. 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되게 잔인하시다. 왜 6.15 뽑았을까요? 상철. 어떡해. 그래도 피부톤이 하얀 분이 좋아서. 제가 약간 그렇게 막 하얀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하얀 분이 더 좋긴 해요. 와. 아, 제가 지금 들려드릴게요. 아, 제가 되게 오늘 제일 기분 좋아 보시는데. 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색이. 그러니까 육순이와 같이 떠납니다. 얼마나
뭐 할 줄 알겠어. 참 재밌긴 한데 민망함도 같이 오네. 감히 옥수님이.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 아 이거 알면 아, 부끄러워지네. 어떻게 말 알면 더. 아 제가 될게요. 제가 될게요. 아 저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누굴 것일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계속 옥수님 미안해가지고. 아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저 진짜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아 저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끝까지 끌어올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힘이 나요. 뭐라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거를. 그러니까. 자 우리 네. 상초 씨는 지금 이제 약간 인기남이 된 것 같은 예 느낌이 좀 왔어요. 왜 선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저 이런 질문을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할 줄 몰랐는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넘어갑니다. 무슨? 저는 이러지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아니... 있으니까 너무 갑자기 감사해가지고 옥수님이 옥수님의 첫 선택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혹시 다음 같은 거 필요하시면 네. 사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아... 보물 창고인데. 네. 로시아랑 너무 뭐, 준비성이 네, 다 준비를 했거든요. 뭐랑 뭐 이런 초콜릿이랑 과자도 있고 아니면 와 젤리 그,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돼요.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네, 혹시나 싶어 다양하게 좀 사놨거든요. 네, 준비성이 엄청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난중에도 타셔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예, 네. 당 충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육순인데도 그래도 먹네. 아, 젤리를 먹는다 육순이 남자가 너무 예쁘다. 맞죠. 앞에 대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대게를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자, 옥순입니다. 상철 씨에게 그렇게 큰 웃음을 줬던. 아, 저는 결과를 들어서 일단은 안심되네요. 아유, 어떡해, 어떡해. 우리 또 귀여운 상철 씨 어쩌면 좋냐나. 어쩌면 좋아. 아직 이해 못해서 상철은. 기대하고 있어요. 아, 나 맛있겠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저의 어떻게 멘트 어떻게 저의 어떻게 저의 첫인상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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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은 사실은 사실은 이번에는 이게 지옥 같은 쪽으로 가는 거야. 자, 지옥한 천덕으로 갑니다. 아, 남자들 마음 진짜 찢어지겠다, 찢어지겠어. 자, 상철 표정 한번 봅시다. 역시. 아, 내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아니었어. 저는 영식. 계속 영식 씨. 키가 크셔서. 키도 크시고 약간 뭔가 깔끔한 느낌이셨어요, 첫 인상이. 네, 그래서 좋았어요. ENA 오리지널